또 이제 완전체로 팬분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. 좀 가벼운 그냥 사소한 질문 드려볼게요. 네.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번을 빼면은 네. 거의 100회를 고수하고 계신데 맞아요.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부터 그냥 쭉 계속 앞머리가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와서 까는 게 좀 아직 뭔가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거든요. 그래서 한 번 한 1년 반 전에 네. 깐 적이 있는데 네. 한번 깠다가 다시 내렸어요, 바로. 뭔가 말이 안 들어요? 아, 뭔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팬들이 물어봤거든요. 언제 앞머리 깔 거냐고. 그래서 제가 성인 되면 언젠간 한 번쯤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빌리가 오랜만에 네. 완전체로 음방 돌아왔잖아요. 소감을 네.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제 활동 자체, 컴백 자체가 오랜만이어서 처음엔 조금 떨렸는데 이제 오랜만에 7명으로 무대를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었고 또 이제 완전체로 팬분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. 저희 빌리가 며칠 뒤면 데뷔 3주년이잖아요. 네. 일단 축하. 아, 감사합니다. 네, 활동을 이어오면서 개인적 측면이나 동료와 유대 등에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데뷔 첫 때보다 훨씬 더 이제 투어 준비나 활동기 때는 좀 바쁜 스케줄도 많은데 이제는 그게 좀 더 익숙해지고 뭔가 체력을 좀 더 키우고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겼고 이제는 무대할 때도 끝까지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투어를 하시면서 세계 여러 각국의 팬분들을 만나셨잖아요. 네. 그때 경험은 어떠셨나요? 저희가 이제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제 유럽에 계시는 팬분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또 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갔거든요. 그래서 그냥 투어 말고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무대할 때도 완전 해외 팬분들이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아있고 또 저희 한국어 가사까지 같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투어 하시면서 그 해외 팬분들이랑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또 저희 그 무대할 때 팬분들이랑 되게 가까워가지고 잘 보였어요. 그래서 막 무대 안 할 때도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 뭐지? 되게 신기했고 제가 해외에 계신 팬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다 너무 새롭고 처음이라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럼 저 혹시 세계관을 들었을 때 네.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. 어떠셨어요? 아,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세계관을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세계관에 대해 세계관 관련된 약간 컨셉 필름 같은 것도 찍으면서 이제 뭐 저희 노래 가사 중에도 나오면서 이제 활동하면서 점점 이해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세계관이 무대를 할 때도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? 뭔가 무대 위에서 표현할 때도 좀 신비로운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? 좀 표정을 좀 표정으로 세계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처음에 데뷔 때부터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앞서 얘기를 들었을 때 빌리 네. 그 이름에 그 뜻이 빗사이드 거의 그 세계관에도 빗사이드라는 게 등장하더라고요. 네. 혹시 하루나 씨의 빗사이드는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제 빗사이드는요. 이게 제가 뭔가 막내이기도 하니까 팬분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귀엽다고 말해 주실 때가 많은데 저 생각보다 성격이 뭔가 좀 털털하다고 해야 되나? 안 귀여워요.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면서 생각보다 안 귀엽고 어떨 때 제일 안 귀여우세요? 저
평소에 애교도 없고 뭔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셨잖아요. 네.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? 처음엔 제가 한국어를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언니들도 처음에 일본어도 자주 쓰고 대화를 해줘가지고 재밌게 이제 연습생 생활하다가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재밌습니다. 이제 츠키 선배가 네. 뭐 한국이나 일본 예능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. 네네. 이게 시청자로서 보면 어떠세요? 츠키 언니요? 네. 아, 츠키 언니 이제 개인 뭐 촬영 같은 거 하는 거 보는데 아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. 언니 평소에도 되게 밝고 에너지 넘치고 웃겨요. 하윤아 씨도 뭔가 아 언젠가 나간다면 쓸만한 장기자랑 같은 거 뭐 생각해둔 건 있으세요? 장기자랑 같은 거? 개인기 같은 거? 개인기요? 작은 개인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 종이 찢는 소리. 근데 그 요즘 안 해서 제가 못 할 수 있어. 아 진짜 어 해볼게요. 네, 오케이. 어때요? 좀 괜찮았죠? 약간 거칠게 찢는 소리. 네. 종이 찢는 소리 이거 계속 연습했어요. 괜찮죠? 기억사탕에 아이유 선배님이 작사를 해주셨어요. 네.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된 걸까요?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이제 연습생 때부터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커버를 많이 한 멤버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계속 보낸 러브콜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기억사탕에서 그 하은아 씨 마음에 가장 드는 파트가 있다면 어떤 가사 있을까요? 그 가사 중에 얼마나 기다린 걸까 오래 비워둔 빈간이 채워진 순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되게 저희 뭐 일곱 명을 활동을 좀 오래 못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이번 활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거니까 뭔가 가사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입니다. 이번 미니 5집 시리즈는 기존 빌리가 보여준 이야기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을까요?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건 사라진 빌리에 대해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그 사라진 빌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지 이제 좀 풀어서 이번 앨범에 담아보았습니다.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기억사탕 말고 하루한 씨 가장 좋아하는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전 개인적으로 Shame이라는 곡을 좋아합니다. 일단 그 곡을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저 데모 들었을 때부터 곡 분위기나 뭔가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멤버들 목소리로 녹음을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뭔가 빨리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앨범에 있다고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빌리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앞으로 이제 다시 일곱 명 모인 만큼 이제 오랫동안 빌리브 분들도 기다렸을 거니까 이제 더 다양하고 뭔가 더 레벨업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더 큰 무대에서 저희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빌리브 분들께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빌리브 여러분 저희 이번 활동 어때요? 진짜 빌리브 분들을 진짜 생각하면서 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있어요.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스레드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